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원장입니다. 6장 회로망 하겠습니다. 회로망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형 회로망과 비선형 회로망. 어떤 의미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선형 회로망에서 선형 회로망이라는 것은 전압 전류가 선의 형태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세요. 옴의 법칙에 의해서 뭐 전압 전류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죠. 이런 것들 일반적인 걸 얘기합니다. 근데 비선형이란 것은 다이오드 혹은 SCR 전기기기 과목에 가면 우리가 반도체 소재를 배우는데요. 그때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전압 있고 전류가 있으면 다이오드 같은 경우 이렇게 했다가 두두두두두둑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비선형 회로망이라 해요. 딱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전부 우리가 선형 회로망이라 한 보시면 되고 R, L, C, G를 사용한 것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선형 회로망입니다. 그리고 비선형 회로망은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계산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장에 공부할 것도 회로망이지만은 뭐 비선형 회로망도 포함된 것이지만 보통 RLCG를 사용한 선형 회로망을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 전원이 여러 개라든지 저항이 이상한 모양으로 배치된 거 있죠. 지금까지 직렬, 병렬 이렇게 된거 말고 뭐 직병렬이라든지 이상한 모양으로 된 것들을 계산하는 경우. 그래서 사람들이 요런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으신데요. 공부해 보시면은 딱 결론 이거요. 개념을 파악하신 후 많은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한 소리 같은데 지금 여기 나오지만 이상적인 전압원, 이상적인 전류원 등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기본 개념 숙지하고 나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6장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교재를 한번 볼게요. 선형 회로망이란 것은 RLCG 등의 회로 소자가 전압 전류에 따라 그 본래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을 선형 소자라 하면서 예, 원래 이렇지만 FM대로 하면 이렇지만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 선형 소자로 구성된 회로를 선형 회로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선형 회로망에서 우리가 요 6장에 나오는 뭐 중첩이라든지 노턴, 태분항, 밀만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원이 있습니다. 보세요. 전압원이 뭘까요? 예. 전압을 공급하는 전원입니다. 전압을 공급해주는 것인데 보세요. 한번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해로에서는 우리가 6장에서는 직류라고 해도 되고 교류라고 해도 돼요. 직류 교류 구분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여기 전압원에서 전압을 공급을 해요. 네. 혹은 뭐 전압을 할 때, V라 할 때도 있고 E라 할 때도 있죠. 예. 네. 그리고 부하에 저항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압을 100V를 공급했어요. 예. 네. 그리고 부하 저항이 얼마냐면 99옴이에요. 99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얘가 뭐냐면 전압원과 직렬로 연결된 얘를 우리가 R을 내부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장에서도 했고요. 우리가 4장에서 최대 전력 전달을 할 때도 했었습니다. 내부 저항 R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어떤 전압원이 있으면은 거기가 건전지라고 보셔도 돼요. 건전지에는 그 건전지 자체에 작은 저항이 있다. 건전지에 포함된 저항이라고 해서 내부 저항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1옴이라고 보면 1옴이라고요. 그럼 전압이 어떻게 걸리게 돼요? 100V 공급했는데 여기에 1옴, 여기 99옴이니까 여기 얼마? 99V와 여기는 얼마? 1V가 걸리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전압원은 이렇게 전압을 공급하고 내부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상적인, 그 퍼펙트한 전압원은 어떻게 되느냐? 완벽한 전압원은 뭐다? 이 내부장이 얼마? 0이면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100V의 전압을 공급했는데
여기에서 1V를 깎아먹잖아요. 깎아먹은 게 안 좋다는 겁니다. 내 목표는 이상적인 것은 100V 공급했으면 저항에서도 100V가 걸리는 거지 여기에서 깎아먹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세요. 이상적인 전화번호입니다. 이상적인 전화번호 보세요. 보세요. 여기에서는 내부 저항이 0이라는 겁니다. 0.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물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시험에도 나오는데 그뿐만 아니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 예. 여기에 전압을 공급하고 내부 저항이 R 이렇게 있는데 이상적인 전압원이라는 것은 얘가 0이라는 겁니다. 맞죠? 내부 저항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압을 공급하는 역할 빼고는 얘는 뭐냐?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즉 전압원을 단락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전압원이라는 것은요, 목적은 뭐예요? 전압을 공급하는 게 전압원입니다. 근데 전압을 공급하는 목적 이외에는 얘는 선을 연결해버리는 저항이 0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뒷부분에서 계산을 하겠지만은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다? 전압원은 단락시킨다. 내부장이 0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류원입니다. 전류원. 전류원도 비쌀 거예요. 보세요. 네. 전류원 이렇게 그리죠. 전류원은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요. 얘는 뭐냐. 우리 조금 이따 갈 건데 대분항과 노턴이라는 게 있어요. 대분항 법칙, 노턴 법칙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전압원과 직렬로 저항을 연결했잖아요. 전압원과 직렬로 저항을 연결했는데 그것은 노턴에서 한 겁니다. 전류원과 병렬로 저항을 연결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압원과 직렬로 연결한 것을 전류원과 병렬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노턴에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봐서 보세요. 얘가 1옴이에요. 1옴. 얘가 99옴이에요. 얘가 100암피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항의 병렬 연결 성질에서 보세요. 100암피아라고 하면은 이거 내부저항이에요. 요거가 똑같은 내부저항입니다. 얼마? 여기에 99쪽 저항이 많은 쪽에 1암피아, 여기에 99암피아가 흐른다는 거죠. 99암페어 흐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봅니다. 내가 원하는 퍼펙트한 전류원은 뭐냐면 100암페어의 전류를 공급했다고 했을 때 부하에 100암페어가 흐르는 거지 99암페어가 흐르는 게 아니란 겁니다. 즉 1암페어 깎아먹는 거 용납을 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원의 이 저항은 내부 저항은 뭐다? 무한대가 되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아시겠지만 얼마 지금 보세요. 1옴과 99옴이죠. 부하에 흐르는 전류 얼마요? 1 플러스 99분의 여기 흐르는 전류는 남의 겁니다. 남의 거 99 곱하기 100암페어 하니까 예. 99암페어가 흐르는데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일장에서 하셨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기가 100암페어가 되려면 얼마? 저항이 무한대가 돼야, 내부저항이 무한대가 되면은 병렬에서 무한대가 되면 얼마? 1 플러스 무한대분의 무한대 곱하기 100 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에요. 그래서 100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전류원 있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이상적인 전류원도 뭐다? 내부 저항이 뭐? 무한대다. 무한대다. 저항이 무한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저항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전류원이
있고 내부장 이렇게 있는데 얘는 전류를 공급해 주는 목적 외에는 뭐다? 얘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전류를 공급해 주는 목적 외에 이 저항값이 뭐냐? 오픈됐다. 즉 개방. 단락은 뭐냐면 쇼트 있죠. 쇼트. 쇼트 선과 선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저항이 0인 것을 얘기하고 개방은 뭐냐면 끊어진 거죠. 끊어진 거. 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선. 선이 끊어진 거. 그래서 저항이 무한대다. 예, 그래서 개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전류원에서 그냥 일반적인 전화번호가 전류원 말고 이상적인 전화번호가 전류원은 기본 개념이 이렇게 돼요. 이상적인 전화번호는 내부장이 0.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장이 무한대.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계산할 때는 이상적인 전화번호는 단락시키고 이상적인 전류원은 개방시켜서 계산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봅니다. 교재 정리해 볼게요. 전압은 부하에 흐르는 전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전압원의 기전력과 같은 전압을 부하에 일정하게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전원으로, 말은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고요. 이상적인 전압원 내부장이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상적인 전화번호 조건 내부 임피던스가, 제가 저항이라고 했지만 교류에서는 임피던스가 되죠. 임피던스가 0이고 그래서 단락시킵니다. 전화번호. 전류원은 부하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로서 부하 전압의 변화에 대해서도 항상 일정한 전류가 유지되도록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전원이고,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장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전류원의 조건은 뭐냐? 내부 임피던스가 무한대인 것이 됩니다. 예. 그러면 2번에 가시면 다음 2번 회로망의 정리가 있습니다. 회로망의 정리 한번 볼게요. 회로망 정리는 복잡한 회로가 있습니다. 전원이 여러 개라든지 뭐 그다음에 모양 이상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1장에서 전압구하고 전류구하고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근데 1장에서 했을 때는 뭐냐면 전압원, 뭐 전원 한계, 저항 직병렬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특별하기 때문에. 예, 봅니다. 일단 중첩의 원리는, 중첩의 원리가 있습니다. 얘는 언제 적용하냐면은 전원이 여러 개, 즉 조금 전에 했던 거 있죠. 전압원이라든지 전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을 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때. 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밀만입니다. 밀만. 밀만의 정리는 어떻게 되냐면, 네, 어떤 경우 적용하냐면 가장 좋은 것이 전압 원이 병렬로 여러 개. 전압원이 병렬로 여러 개.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여기에도 전원이 여러 개, 여기에도 전압원이 병렬로 여러 개니까 밀만을 중첩으로 푸셔도 되고요. 뭐 중첩을 밀만을 푸셔도 됩니다. 예. 뭐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될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전압원이 병렬로 여러 개 있을 때는 밀만의 정리가 훨씬 편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분항이라고 해서 대분항. 대분항 정리 혹은 태분항 정리, 외국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예, 뭐 대분항할 때도 있고 태분항할 때도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전 회로를 있죠. 어떤 복잡한 회로든지 간에 전 압원. 자기 직렬 저항 혹은 직렬 임피던스. 전압원과 직렬 저항, 교류에서는 직렬 임피던스가 되겠죠. 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복잡한 회로를. 그 다음에 밀만의 정리는 뭐냐?
전류원과 병렬 저항. 병렬 저항 혹은 병렬 임피던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회로망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원이 여러 개라다 그러면 종첩의 원리 적용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원의 병렬로 몇 개가 있다 그럼 밀만. 그 다음에 전압원과 저항 이건 있죠. 우리가 대분항 정리는 이번 장에서도 시험에 나온 것뿐만 아니고 다른 장에서도 이 대분항 정리 응용해서 몇 개 나옵니다. 네, 그때 확인하시고요. 밀만의 정리는 전류원과 병렬 저항으로. 그래서 대분항과 밀만의 정리 우리가 쌍대회로라고 하는데 뭐 전압원, 전류원, 직렬, 병렬 이렇게 해서 쌍대회로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저희가 중첩의 원리입니다. 전원이 여러 개일 때. 네, 한번 볼게요. 지금 중첩의 원리, 일반의 중첩의 원리가 나오는데 선형회로망에서 적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중첩의 원리는 선형회로망에서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선형회로망 있죠. 다이오드, SCI 이런 반도체가 나오는 곳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회로들은 다른 법칙 있죠. 밀만이나 대분항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 중첩의 원리만 오직 선형회로망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회로망에서는 중첩, 네,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고 뭐냐? 돌리상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혼합된 회로에 있어서 어느 내 회로 내 어느 한 지로에 흐르는 전류는 각 전원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전류를 각각 대수적으로 합하여 구한다. 아, 참 말 어렵죠, 맞죠? 뭐 순서도 있는데 제가 얘를 뭐 말로 설명드린 것보다는요, 말로 설명드린 것보다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확실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봅니다. 전압원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개념 익히신 상태에서요, 개념은 딱 익히시고 문제는 계속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V예요. V. R1, R2, R3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I예요. I. 여기에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는 어떻게 묻느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요. 여기 걸리는 전압. 뭐 어떤 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할 수도 있고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하라 할 수 전압을 구하라 할 수도 있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계산 방법 똑같아요. 보세요. 중첩이기 때문에 뭐 전원이 두 개 이상입니다. 만약에 얘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1장에서 배운 것과 똑같죠. 맞죠? 똑같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얘만 있을 때 계산 한번 하고요. 얘만 있을 때 계산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만으로 계산 한번 해봅니다. 보세요. 보세요. 얘만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어떻게 해요? 전류원이죠.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상적인 전류원은 뭐다? 이상적인 전류원은 개방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맞죠? 전류 공급하는 거 빼고는 개방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는 전류 공급 안 하죠. 왜? 얘만으로 계산하니까. 그럼 어떻게? 얘는 어떻게 한다? 개방이요, 개방. 떼버리는 겁니다. 떼버리는 거요. 그러면 V, R1, R2에 R3인데, 기억하실 건 뭐냐? 보세요. 얘를 떼버렸다는 것은 전류원에서 얘 저항은 무한대라고 했죠.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장이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예요. 근데 얘가 무한대고 얘는 저항이 있습니다. 무한대 플러스 R3는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무한대를 제가 1억이라고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1억이라고 합니다. 무한대를 무한대 1억보다 더 크지만 거기에 R3가 만약에 100옴이라고 할게요. 100옴. 얼마요?
뭐 1억 100억이지. 1억 100억.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 예. 1억 100억이면 그러면 얘는 뭐 거의 1억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회로에서 저항 R3와 무한대가 연결되면 얘는 합하면 얼마다? 무한대란 겁니다. 무한대. 제가 1장에서 했지만 무한대, 저항이 무한대는 것은 떼버리는 거예요. 왜 있으면 걸그적거리기 때문에 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 개념을 이상적인 전류원의 개념과 함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얘만으로 계산을 한번 해봐요. 얘만으로. 어떻게? 쭉 봅니다. 전류원.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전화번호 어떻게 하느냐? 얘로 계산해서 이 전화번호 어떻게 하느냐? 전화번호는, 이상적인 전화번호는 저항이 0이다? 달라. 어떻게 달라? 이렇게, 이렇게. 저항이 0이니까 그 0인 것을 이렇게 단락시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때, 이것만 있고, 전화번호만 있을 때, R1, R2로 있을 때, 계산 쉽죠? 할 수 있죠? 전화 얼마 걸리는지. 그 다음 이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수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처음 여기, 10볼트를 할게요. 10볼트. 10볼트. 알음, 뭐, 2옴, 3옴, 5옴이라 하죠, 5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첫 번째 얼마? 10볼트, 2옴, 3옴이에요. 그럼 여기 걸린 거 얼마? 첫 번째 여기 걸린 전압 얼마예요? 얼마? 5분의 10 하니까 얼마? 6볼트가 돼요, 6볼트. 예. 얼마예요? 2 플러스 3분의 여기 걸린 전압 얼마? 3 곱하기 전체 전압 10 하니까 얼마다? 6볼트가 돼요. 첫 번째 6볼트입니다. 두 번째 뭐? 아, 여기지 않네. 예. 여기를 10A로 할게요. 10A. 10A 봅니다. 그러면 10A하고 여기가 5, 3, 2예요. 그러면 10A가 그대로 10A 가죠. 그대로 10A 가죠. 얼마?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흐르는 전류 얼마다? 2 플러스 3분의 여기 흐르는 전류는 남의 거. 2 곱하기 전체 전류 10 하니까 얼마다? 4A입니다. 맞죠? 4A. 여기 흐르는 전류는 4A. 그럼 여기 걸린 전압 얼마예요? 4A에 3옴 하니까 3, 4, 12볼트. 맞죠? 네. 그러면 합한 건 얼마냐? 여기에 걸린 전체 전압 얼마냐? 우리가 여기에 6볼트, 여기에 12볼트 합하니까 얼마다? 18볼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렇게 18볼트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서 풀이한 방법은 1장에서 했던 저항의 직병렬에서 전압 전류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린다고 하면은 1장을 돌아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새로 나온 개념은 뭐냐면은 전압 전류가 이렇게 2개 이상일 때는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하는데 각각을 할 때 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죠.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압원이면 달락, 쇼트, 선을 연결해버리고 전류원이면 개방, 선을 그 전류원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오픈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다. 이것이 중첩입니다. 중첩의 원리가 뭐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이것이 기본이고요. 지금 교재에 나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보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있죠.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 보고 교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순서. 한 개의 전원. 전압원이나 전류원은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없앤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시킨다. 이해되시죠?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원만의 질을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고 했는데 전류나 전압을 구합니다.
그 다음 전원을 취하여 전원수 개수만큼, 전원수만큼 이전 단계를 반복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 개다, 전원 세 개다. 그럼 그림은 세 개 그리면 돼요. 딴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개다, 그러면 그림 네 개 그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지로의 전류는 각각의 전원에 의해 구한 전류압을 대수적으로 합하여, 뭐라고 했어요? 이때 구한 전압과 이때 구한 전압을 합했죠. 전압 구하라고 했을 때 이때 전압, 이때 전압 합하는 겁니다. 구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세요. 지금 전압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흐를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맞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전류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높고 낮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전류 이렇게 흘러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파란색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이때 전압과 이때 전압을 빼준다는 겁니다. 극성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두 개 더 하면 되는데, 만약 전류원이 파란색이라고 하면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만 고려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첩의 정리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기본 개념이 이렇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숙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 밀만의 정리가 있습니다. 밀만의 정리. 네. 다수의 전압원이 병렬로 접속된 회로를 간단하게 전압원의 등가 회로로 대치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얘는 공식을 한번 보세요. 밀만의 정리는 다른 데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전압원이 여러 개로 됐을 때 보세요. 밀만의 정리입니다. 보세요. 전압원은 뭐예요?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죠, 맞죠?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입니다. 오메가 법칙에 의해서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인데,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 분의 1이죠. 맞죠? 어드미턴스 분의 1입니다. 그러면, 그럼 보세요. 어드미턴스가 여러 개 있다. Y1, Y2, Y3 이렇게 쭉쭉쭉쭉 갑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해요?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인데, 얘들도 여러 개 있다고 하면 1분의 1 플러스 2분의 2 3분의 3 아이고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 이거요. 지금 교재 있죠? Z1분의 플러스 Z2, 그,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Z1분의 플러스 Z2분의 플러스 Z3분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1, I2, I3 그러면 Z1분의 E1, Z2분의 E2, Z3분의 E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재 한번 보세요. 예. 밀만 정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예. Z1. E1이에요. 네. 네, Z3이고 E3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여기 걸린 전압을 구하랍니다. V는 당연히 뭐다?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임피던스인데, 임피던스는 어떻게? 어드미턴스, 전체 어드미턴스 분의 전체 전류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봅니다. 어드미턴스, 우리가 병렬로 할 때 어드미턴스가 좋다 그랬죠? 임피던스 Z1에 대한 어드미턴스 얼마다? 임피던스 분의 1. Z2? Z2 분의 1. Z3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어드미턴스.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 어떻게 되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 얼마? E1이고 Z1이니까 얼마? Z1분의 E1이죠. Z2분의 E2 E3 예, 흐르는 전류
넌 Z2번, Z2번, Z3번 있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이런 식을 가지고 충분히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밀만의 정리는 뭐 물론 중첩을 해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밀만의 공식으로 예, 풀이하시면 됩니다. 예. 문제 보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문제 있다가 그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 시간에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분학이요. 대분학. 대분학, 얘는 밀만과 비슷한데, 비슷하지만 반대입니다. 보세요. 임의의 회로망에 대한 개방단자 전압이 VAB. 부하측 개방단자 AB에서 회로망 쪽으로 본 내부 합성 임피던스가 Z0인 경우에 회로는 단자, 개방단자 전압 VAB의 내부 합성 임피던스가 Z0가 임피던스 Z0가 부하 임피던스 Z1과 직렬로 연결된 회로와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맞죠? 이거 교재 보고 하시는 분들이 그 책만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분학 정리가 뭐냐면 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딱 정해진 거예요. 대분학은 뭐냐? 뭐냐? 그림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대분학이니까 태분학의 VTH, RTH. 즉, 보세요. 여기에서 예, 이 부분을 있죠. 이 부분을 이 부하를 빼고 얘는 부하에 연결하는 겁니다. 이 부분 맨 끝부분을 빼고요. 맨 끝부분을 빼고 그 앞까지 모든 회로를 있죠. 그 모든 회로를 전압원 하나, 저항 혹은 임피던스 하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분항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VTH는 어떻게 구하고 RTH는 어떻게 구하냐? 즉 대분항 전압은 어떻게 구하고 대분항 저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볼게요. 이 교재는 그 말은 좀 어렵습니다. FM대로 있는 건데 그것을 그냥 이것만 보고 공부하시긴 어렵고요. 요것을 요렇게 바꾼다 했을 때 보세요. VTH는 어떻게 구하느냐? 대분항 등가 전압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보세요. 얘를 개방시킨 상태에서 여기 걸리는 전압이 VTH예요. VTH. 얘를 떼버린 상태에서 보세요. 이런 회로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걸린 맨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VTH예요. 대분항 등가 전압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VTH는 이 전압과 같다는 거, 이 전압과.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TH가 됩니다. 이게 대분항 등가 회로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 보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분항 등가 전압 어떻게 구한다? FM은 여기를 개방시킨 상태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TH예요. 대분항 등가 전압인데 실제로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보세요. 이 옆에 그림이 이렇게 그립니다. 보세요. 요 그림은 제가 다르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가 제가 지금 VTH 있죠? 요 놈은 제가 이렇게 쭉 내려서 이 저항은 여기에 달았습니다. 여기. 이 저항은 여기에 달았어요. 그리고 요것이 뭐냐고 했냐면 VTH인데 분명 이 부분을 개방시키고, 즉, 떼버리고, 즉, 저항을
무한대로 만들고 여기 걸린 전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무한대면 여기에 저항이 뭐 얼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했죠? 무한대와 저항이 병렬로 직렬로 연결되면 그 합성저항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즉 이 저항과 이 개방시킨 단자와 여기 있는 저항을 합해도 무한대예요. 즉 100V를 가했다고 여기에 100V를 가했다고 하면 여기는 저항이고 여기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100V가 여기에 다 100V가 걸리는 거예요. 왜?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저항에는 전압이 하나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압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VTH가 100V입니다. 즉 여기에 100V를 걸었을 때 여기가 100V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그림에서 VTH 여기에 걸린 전압을 구해라고 했지만 여기 걸린 전압과 똑같다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린 100V 걸었을 때 여기가 100, 여기가 100이고 여기는 저항이 걸리지 않는,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VTH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 걸린 전압이죠. 원래 FM은 여기지만 여기에 걸린 전압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 RTH는 뭐냐? RTH는 뭐냐? 대변환 등가저항은 어떻게 하느냐면 합성저항을 구하는데 이쪽에서 바라보는 여기에서 바라본 합성저항이에요. 여기서 바라봐, 합성저항. 그러니까, 이거 더, 이 회로 같은 경우, 이거 더하기 얘하고 얘가 병렬로 연결된 거. 이거 직렬, 이거 병렬.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한 걸 더 편하실 건데, 보세요. 보세요. 대분항 회로로 변해라. 이렇게 하면 대분항 회로로 변해라 하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세요. 이 회로로 바꾸란 거예요. 이 회로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만화에 10V요. 네. 얘 2옴이요. 얘 3옴이요. 얘를 2.8옴이라 할게요. 그러면 대분항 등가 전압부터 구합니다. 대분항 등가 전압. 대분항 등가 전압 F면 뭐냐? 이것이 VTH라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얘가 지금 VTH 개방했을 때 얘는 저항이 무한대고 얘는 2.8옴 있기 때문에 얼마? 이 2.8옴의 전압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된다. 여기에 걸린 전압 얼마다? 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없고 여기에 걸린 전압입니다. 얼마? 2 플러스 3분의 얘는 전압이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차라리 떼버리고 계산하는 게 낫습니다. 무한대는 떼버리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말씀드렸지만 예. 얼마? 여기 걸린 전압은 3 곱하기 전체 전압 10 얼마? 6V요. 대분한 등가 전압 여기에 걸린 전압은 6V에서 대분한 등가 전압은 6V가 된다. 6V가 된다. 그 다음에 대분항 등가저항은 여기에서 바라본 저항이라고 그랬죠. 맞죠? 여기서 바라본 저항인데 그때 전압은 얘는 어떻게 하느냐? 전압은 앞에서도 했습니다. 달락. 어떻게? 얘 있지만은 전압은 달락. 만약 전류원이었으면 개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이쪽에서 바라보면 얼마요? 지금 얼마? 여기 하면 2.8에다 플러스 얼마? 지금 얘 2옴하고 3옴 길이 나눠졌죠. 2옴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옴과 3옴 길이 나눠졌습니다. 얼마? 병렬이니까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 하면 얼마? 1점이니까 4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대분항 등가 변환해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대분항 등가 변환한 거고 대분항 등가 회로라는 겁니다. 이게 대분항이에요, 대분항. 예.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부하를, 뭐, 옴을 연결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로 만들었죠. 하나로 만들고 나서 여기에 오음을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헤러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분항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노턴의 정리 있습니다. 노턴의 정리. 예. 노턴은 뭐냐? 노턴은 뭐냐? 똑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노턴은 정해진 것이 이겁니다. 노턴 등가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즉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뭐 전류원 하나 병렬 저항 하나 병렬 임피던스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노턴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대분항 등가 전압차를 어떻게 보세요? 대분항 등가 전압은 개방시켜서 여기에 걸린 것이 VTH였죠. 맞죠? 개방시켰을 때 흐르는 걸리는 전압이 VTH였습니다. 근데 노턴은 뭐냐면 얘를 단락시켜 놓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노턴입니다. 단락시켜 놓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노턴 전류입니다. 대분항 등가 전압은 개방시켰을 때 전압, 노턴 전류는 단락시켰을 때 전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똑같아요. 아래 노턴 등가 저항은 뭐냐? 이쪽에서 바라본 거. 대분항 등가 전압과 대분항 등가 저항과 구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분항은 그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줬지만은 노턴은 그 구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 주면 됐습니다. 네. 요렇게만 해 주시면 되니까 대분항과 노턴 똑같으면서도 반대예요. 다시 전압은 전류원이에요. 그 다음에 저항 이렇게 구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쌍대회로라고 있습니다. 이 쌍대회로는 우리가 저기 뒷부분 가면 10장 가면은 역회로라고 있습니다. 역회로 역 쌍대 뭐예요? 반대된다 역된다 반대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즉 전압원은 상대로는 전류원, 저항은 컨덕턴스, 인덕턴스는 커피턴스, 리액턴스, 서셉턴스, Y형 델타형, 이건 다음 장에 할 거예요. Y형 델타형. 개방회로, 단락회로. 개방, 단락. 그 다음에, 키로법칙, 전압법칙, 전류법칙, 폐로방정식, 절전방정식, 대분항, 노턴. 이렇게 해서 쌍대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분항 정리의 쌍대회로는 노턴 정리다. 이런 식으로. 예, 답을 하시면 되고요. 요 쌍대회로에 대해서는 10장에서 쌍대회로, 즉 역회로를 구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번 장에서는 뭐 명칭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 반대되는 것이 뭐다 하는 것. 네, 그래서 6장 회로망은 뭐 좀 간단하게 한 시간 동안 지금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개념 뭐냐?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 개방.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중첩은 뭐냐? 전압원이 두 개다. 아, 전원이 두 개다. 그림 두 개 그리고 전원이 세 개다. 그러면 전원 세 개 그리고 그림 세 개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밀만은 뭐냐? 밀만은 어드미턴스분의 전압을 구할 때 어드미턴스분의 전류.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대분항과 노턴은 뭐냐? 대분항은 전압원과 직렬저항, 노턴은 전류원과 병렬저항으로 하는데 그 구하는 방법들 이렇게 해서 이번 장은 이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머지는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숙달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이론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